미리미리 착실하게 부차하게 굴지마. 내가 프렌스 토스트. 병아리는 삐약삐약. 와우. 안녕 제군들 반갑다. 일본도 안녕. 일본도 안녕. 인사하기 싫어 어떻게? 인사하기 싫어. 그래 인사하기 싫을 수 있어.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명씩 얘기해 주길 바랄게. 난 많아. 너도 많을 거 아니야. 에? 저도 많아요. 2번부터 갈게요. 다시 운동 시작하자. 2번 아이인데. 1번 갈게요. 1번. 잘 치우자. 김승민 아이엔 같습니다. 1번은 김승민 같고 2번은 아이엔 같습니다. 예나, 내가 운동을 못하는 거는 지금 내가 다시 게을러졌기 때문에 원래 겨울이 오면 동면 준비를 하잖아. 슬슬 동면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운동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잘 치우는 거 솔직히 내 방 말고는 내가 잘 치워 임마. 잘 치워. 그래서 내가 먹은 거 마음에 드는 사람 먹은 거 잘 치워? 먹은 거 잘 치워? 저거 찬영인가? 어? 찬영인가? 내가 좀 더 미안한 사람을 뽑을게. 1번을 뽑을게. 미안해 1번. 잘 칠게. 미안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는? 난 너가 내 침대 위에 발 올릴 때. 3번. 3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 3번. 아니야 아닐 거야. 왜? 네가 내 침대 위에 발 올릴 때 제일 무서워. 1번 거 안 듣고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1번 건 들어봐야 하니까. 1번은 앞으로 다가올 그 무언가가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 그걸 기대를 해야지 왜 무서워해요? 약간 정보 부족일 때. 정보 부족일 때. 그럼 분석을 했어야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한번 분석을 해야지. 3번은 굉장히 그 약간 넌 되게 별로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3번은 되게 별로다. 창빈이 형은 되게 별로다. 이게 창빈이 형이 아니라도 창빈이 형은 되게 별로다. 어쨌든 3번 되게 별로야. 3번 가. 나 1번이 좋아. 그리고 난 이 세상에서 너가 다치는 게 가장 무서워. 그렇구나. 그래 고맙고 3번은 들어가. 바이. 왔다. 해봐 한지성. 4번 오늘 기분이 어때?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역시 창빈이 형이 또 멋지. 4번 오늘 되게 시니컬하구나. 그럴 수 있어. 짧은 시간 배고프고 졸릴 때 밥 먹기 잠자기. 짧은 시간에 나는 잘래. 나도 잘 텐데. 사람이 안 자면은 식욕도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야 된다 이 소리야. 너 뭐야? 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너의 이유는 잘 들었다. 이번은 어쨌든 물론 잠이랑 밥은 둘 다 엄청 필요한 건데 둘 중 하나 포기를 하자면 난 밥을 포기하겠어. 그 짧은 시간에는 굳이 밥을 먹을 필요보다 조금이라도 자서 피로 회복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것 같아. 이 친구 참 현명하네. 그래 이게 좋은 정답이지. 그 4번 뭐야? 너 4번 진 4번 일정 뭐지 했어? 야 어쨌든.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알아?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야. 잠은 중요해. 헛소리를 안 하려면. 인정.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 야 1번과 4번 이거 빅매치다. 그래 뭐 1번은 좀 많이 해 먹었으니까 난 4번이랑 같이 할래. 4번 고마워. 1번 잘 가. 잘 가. 1번 안아줘 한번. 너 이따 봐. 이따 보자니 무슨 말이니 그게. 자 5번 안녕. 지금 기분이 어때? 기대하고 있지 않아. 어이 쓰잘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래. 4번 너무 화끈해서 마음에 들어. 가자고. 일정을 마치고 씻거나 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나 네 생각. 오, 4번 화근해. 일단 우선 굉장히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 야식을 먹을까 말 것인가. 너도 공감할 거야. 나는 그냥 씻으면서 그냥 잘까 아니면 게임을 할까 아니면 만화를 볼까 막 그런 생각이 있어. 플렉스. 예, 플렉스. 이게 마타의 나의 모든 걸 걸지. 엄마. 여기 끝까지 들어보지 그래. 그 고민을 하고 나서 결국은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아, 4번이 여기서 나랑 안 맞네. 나는 먹고 이제 들어가서 가는데 너는 안 먹고 가네. 날 마음에 들어? 나는 배고프면 나는 사탕 아니면 뭐 매실 같은 거 마셔. 시리얼. 그나마 시리얼. 아, 나도 시리얼 되게 좋아하는데? 고민이로다. 한 명은 게임을 하고 한 명은 야식을 안 먹어. 먹을 땐 화끈하게 먹잖아 대신에. 아, 역시 4번이 화끈해. 5번! 미안해, 잘 가. 4번 같이 가자. 5번 안녕. 음성 지원된다. 야! 이거. 한지성. 6번. 6번, 누구야, 6번? 한지성이 제일 잘생긴 이유 다섯 가지 말해봐. 6번만 말해봐. 한 가지만 말해주면. 잠깐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고민하지 마, 그냥 말할게. 시간을 좀 달라 그래. 24시간 정도? 문제 갈게. 가장 고치고 싶은. 자, 시간 필요 누구냐? 가장 고치고 싶은 본인의 성격. 난 딱히 없어. 너무 완벽해. 물론 나처럼 완벽하면 고치고 싶기 싫겠지만 넌 딱히 없구나. 너. 너 왜 나 따라해? 4번 넌 이제 곧 떨어지겠다, 야. 고맙다, 야. 6번. 생각 중. 아, 6번! 6번이 생각이 많구만. 그래, 생각을 하면 야 4번처럼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화끈해서 좋았어, 그래도. 4번 멋있어. 내가 생각이 좀 많을 때가 많거든? 결단을 빨리빨리 못 내릴 때가 많아. 근데 4번 이 친구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래. 많은 게 아니어서 앞에서 디스를 하네 그냥.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좀 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물론 그게 사람 성격이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만 골라봐. 무인도에 갔는데 신발이 필요해, 장갑이 필요해. 그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걸? 나는 6번은 당연히 신발. 그냥 무조건 신발. 왜냐? 신발이 없는데 맨발로 뭐 장갑을 끼고 뭘 한다 해도 발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야야야야, 사람은 익숙해져. 굳은 살이 베갤 거야. 아니야, 손이 더 중요해. 손이 까지면 신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까질 행동을 안 하면 되지. 아, 야,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열매도 따고 다 해야 돼요. 그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손을 보호해야지. 야, 그리고 야, 다리가 다치면은 물구나무 사서 갈 수 있어. 왜 우리 둘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 몰라, 거야? 제가 우리 싸우게 만들었어. 아, 좋구만. 아, 내가 본 그 뭐지? 토론 중에서 가장 재밌는 토론이었어. 6번은 신발이고 4번은 장갑이구만. 나는 신발을 생각하고 있었어. 6번으로 가지. 와, 나 처음으로 탈락 안 했어. 이거 뭔가 뿌듯한데? 뭐 해파리 아니야? 오케이, 안녕 7번. Say ho. 말이 많네. Say ho ho. 혼자 잘 놀아. 자, 마지막 질문. 너가 만약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첫 번째 법으로 어떤 걸 만들 거야? 자, 6번. 사람을 해치면 안 되지만 한이라는 사람은 제외. 너 정말 사람들끼리 배신하면 사형. 아, 7번이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명 배신을 하잖아? 그럼 그냥 잘 가야. 야, 무서운 친구구나. 무력을 좋아하는 친구구만. 나 방금까지 웹소설 읽고 와갖고. 어떤 웹소설을 읽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웹소설 친구들이 잘 해결하고 원만한 사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야, 근데 너는 나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주인공이니까! 지금 내가 카메라 원샷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너 주인공 해. 많이 즐겨라.
그래 많이 즐길 거야. 내 편이니까 지금은 몇 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다른 질문 해봐. 다른 질문. 갑자기 헌법을 만들고 있어. 다른 질문 해보라고? 그래 너가 그 뭐냐 이거 스카이다이빙을 했어. 7번 6번이랑 같이 했어. 6번한테는 7번이랑 같이 했고.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대. 지금 이제 너가 뛰어내려야 돼. 근데 그 뭐냐 퍼슈트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예,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굴 줄 거야? 자기 씨가 쓸 거야? 상대방을 쓸 거야? 저 그러면 나는 그 떨어지는 상대를 안아서 낙하산을 펴서 둘이 같이 살게. 살짝 말 안 되지만 영화 같은 장면이지.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약 낙하산이 한 개밖에 없다면 낙하산을 두 개로 나눠서 둘 다 죽겠어. 7번은 약간 아까도 사형을 좋아하고 지금 둘 다 죽는다고 하니 생각보다 뭔가 공평한 사람인 것 같아. 난폭한 거지. 근데 6번은 포장을 잘하네 이 친구가. 안고 뛰어내는데 말이 안 되잖아. 6번은 환상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단일 문제로 하나만 낼게. 햄버거 피자. 아 피자지. 둘 다 싫어. 김치찌개. 한식 레츠고. 자 7번을 고르겠습니다. 6번 잘가. 나가 6번. 6번 나가. 내가 이긴 거야? 6번 나가. 그럼 빨리. 내가 최종 이긴 거 아니야? 너 한 소울메이트 하라고. 내가 얘 소울메이트야? 아 잠깐만 나야 다시 다시 선택해. 다시 선택해. 이제 전 그분을 보러 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일단 아 7번 아 승민이. 승민이 아니야? 승민인가? 응 승민 6번이야 멍충아. 빨리 와! 문이 열리네요. 아 너구나. 그래. 너가 몇 번이지? 7번이지? 마지막으로 와서 친구 같았네. 아, 마지막으로 와서 꽁승. 아 꽁승이네. 그래요. 현진이였습니다. 우와 아, 내가 왜 네 소울메이트야 근데. 못 돌아가고. 어쩌라고 나보고. 네가 전멸을 당하지 말든가. 네 반갑다 춤잘. 아 랩잘이구나 너는. 랩잘 춤잘. 랩잘 춤잘 또 만났구나. 그래.